국가 활동 4학년 1학기 110쪽 리얼 히읗 받침이 있는 낱말 쓰기를 하겠습니다. 핥다, 훑다, 읍다, 끌다, 딸다, 뚫다, 옳다, 잃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조선이 있는 공책에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. 1, 2, 3, 4 번호를 정하고 글씨를 쓰고 보겠습니다. 핥다, 1분의 히읗, 그 다음에 2분, 4분의 짧게 세로액을 긋고 리을 티읕은 4분의 적습니다. 핥다, 디귿 1분, 3분, 4분의 적고요. 그 다음에 훑다 1분, 2분의 히읗을 적고 중심선에 길게 가로선을 긋습니다. 리을은 3분의, 티읕은 4분의 적습니다. 훑다. 다자는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. 그 다음에 읍다. 이응은 1번, 2번에 중심선 위에 적고 리을은 3번, 피읍은 4번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. 읍다. 1번, 3번, 4번에 꼬리가 올라갑니다.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. 그 다음에 끌다. 쌍기역은 하나는 1번에, 하나는 2번에 적어주고요. 중심선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리을은 3번에, 4번에 히읗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. 끌다. 다자는 1번, 3번, 4번에 똑바로 내려와서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. 그 다음에 달타, 디귿은 1번, 2번에 꼬리가 올라간 디귿입니다. 리을은 3번에, 그리고 히읗은 4번에, 달타, 디귿은 1번, 3번, 4번에 적어줍니다. 꼬리 옆에 점을 찍고, 그 다음에 뚫다, 쌍디귿은 하나는 1번에, 하나는 2번에 적어줍니다. 중심선에서 길게 긋고, 리을은 3번, 그 다음 히읗은 4번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. 뚫다, 1번, 3번, 4번에 올라갑니다.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. 그 다음 옳다, 이응은 중심선 윗부분에서 이응을 적고 가로획을 길게 긋고 리을은 3번에, 히읗은 4번에, 옳다, 디귿은 1번, 3번, 4번에 긋고 적고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. 그 다음에 일타, 이응은 1번, 2번, 4번에 세로획을 짧게 긋고 리을은 3번, 히읗은 4번, 히읗은 4번. 그 다음 다자 1번, 3번, 4번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. 꼬리 옆에 점을 찍는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4학년 1학기 110쪽 리을 티읕, 리을 피읕, 리을 히읗 받침 있는 낱말 쓰기를 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